인성교육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교계가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2일까지 사찰과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을 공모한 바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종 심의를 거쳐 종단이 인정하는 인성 프로그램으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인성교육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교계가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제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찰과 개인, 단체 등이 공모한 6건의 인성교육 콘텐츠를 검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참선과 명상, 자비사상 등 불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부합하는 기준을 세우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신성이 불성이고 불성이 인성이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것이 인격 인성이 되면서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연결되고. 포교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마음 거울과 10분 집중 명상 등 사찰에서 운영하는 심성 프로그램을 인증해 보급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올해 명칭을 인성교육개발위원회로 바꾸고 인성교육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등 인성교육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수 계획장에 나와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자기 공부한 거 내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질문도 받고 이렇게 좀 해가면은 우리 이게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청소년 심성 프로그램 자문위원회는 내일까지 6개 인성교육 콘텐츠를 최종 심사하고 종단 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승인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